end of the year. Everywhere on TV, couples and Christmas trees, gift wrapping and cheer. Just the worst time to be without someone special. In all the movies there, kissing in the snow, holding hands and mittens, baking together at home. Not like the movies when I'm walking in the snow, cold hands and mittens, eating gingerbread home alone. I dream of December nights, kissing under bright lights, snowflakes in my head. 엄마가 반찬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똥차게 집밥을 먹을 거랍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 사진, 영상을 아무것도 안 찍었지 뭐예요? 일단 이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고요. 이거는 약간 우리 저희 엄마만의 야채 무침 그런 건데 되게 맛있고, 사놨던 숙세일 할 때 사놨던 이 불고기에다가 배추 넣고 보글보글 끓이듯이 볶아서 밥 비벼 먹고 있습니다. 패키지부터 진짜 완전 플랜티스럽지 않나요? 완전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식물의 원물이 느껴지거든요? 전 이게 제일 신기했고,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화장품 그 스킨케어 제품들과는 되게 다른 차이점이었어요. 이거는 플랜티 플랜트 멜팅 리프 스프라우트 진생 앰플 제품이고, 이거는 플랜티 플랜트 멜팅 리프 스프라우트 진생 토너예요. 원물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신기해. 광고를 받으면서 이 브랜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품 받으면서 이제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막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아, 이 브랜드 되게 스킨케어에 진심이고, 스킨케어를 막 더 잘 할 수 있게끔 원재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서 이 피부에 딱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까, 흡수를 시켜주게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플랜티 플랜트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 주변의 많은 식물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그 플랜티 플랜트라는 정의를 식물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랜티 플랜트 대표님이 어디 화장품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품 회사를 되게 오래 다니셨대요. 그 대표님께서 직접 이 제품을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물 에너지를 온전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간 새싹 인삼이 일반 육년근 인삼보다 잎이랑 뿌리랑 줄기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화장품을 살 때 그런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어떤 테스트들을 통과했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테스트들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더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더 이 제품을 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는 그런 증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두 제품 모두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2주 사용만으로도 기미들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토너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막 그렇게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패키징이 아니어서 되게 점성이 좀 있다. 점성이 살짝 있으면서 되게 일단 물 같은 제형이긴 한데요. 점성이 살짝 있어요. 그 새싹 잎의 제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잎이 녹아서 흡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순하다. 향이 전혀 없고, 진짜 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흡수가 빠르다. 흡수 진짜 빠르다. 이거 흡수가 빠르니까 레이어링 토너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겹 더 촉촉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군더더기 없이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입니다. 피부결이 완전 바로 이렇게 촉촉촉촉 해졌네요. 3 레이어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순한 토너 제품은 진짜 확실히 겹겹이 발라주는 게 많은 제품들 바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화물의 원료를 이렇게 뽑아다가 화장품을 만들었다, 개발했다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보면서 이 연구원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식물에 추출물만 넣어야 되냐? 이 원물을 통으로 넣는 거는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새싹 인삼의 효능을 원물 통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연구를 한 그런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이 앰플은 되게 조금 더 토너보다 점성이 있어서 뭔가 이 토너로 3겹, 3겹의 레이어링 해줬던 거를 이 앰플로 이렇게 딱 잠금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레이어링 토너로 수분 척척척척 쌓아주고 이 앰플로 마무리해주면은 아주 찰떡, 콩떡, 궁합인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감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은 누레스가 조금 내려와 있고 축구를 네네. 보고 있어요. 치킨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는 닭다리 너겟이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인 칭다오 드래프트를 먹을 거예요. 화이팅! 압박을 해줍니다. 자, 우루과이 공격수들이 뛰어 들어갈 때 이미 수아레스. 오, 수아레스 선수가. 긴장을 한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맛있다. 커피 안 같고 뭐라 해야 되지? 두유? 두유 같다. 어머니, 네. 뭔가 비법 있어요? 비법은 없고 골고루 이렇게 양념도 다 손수 하신 거죠? 아이고, 유명하시네요. 오빠한테 뭐 시킨 거야? 나 일을 안 왔다니까. 구경하러 왔지. 아까 봐도 싱거워. 싱거워? 나 싱거우면 멜트 좀 넣어야지. 멜트 했죠? 고기리 막국수에서 사온 밀키트식 막국수. 하시네. 칼을 내가 좀 내 가지고 까고 주고 놓고 어떻게 다냐? 누가 까먹어야 되지. 맛있어. 그림 멋있다 제가. 예쁘게 옷 갈아입고 춤추러 가기 전에 모델 생일이어서 선물 사러 가는 중. 어마무시한 패션.
귀여워. 아, 힘들어. 아, 진짜 오지게 무겁다. 어떡해. 애기 집어 보여? 아, 다 데리고 나가고 싶다. 여기 자주 와요. 어떡해. 사이팡 초콜릿. 아이 러브 사이팡.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어머, 뽑히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충격적. 너무 요즘 사진 아니에요. 어머. 아, 봐봐. 이게 하나 시켜본다. 네. 와. 아, 보라색에서 이게 예쁘긴 하다. 네. 깔맞춤이. 응. 아, 되게 빨리 나오네. 그걸 뱉어내는데요? 춤추러 가는 중. 진짜 조용해요. 진짜 근데 핸드폰 바꿔야겠다.
but I can't socialize all week. That's too much time for me to be acting sweet. 아주 평화롭네요. 어, 추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편집샵도 있습니다. 치마도 귀엽다. 어떡해. 아빠가 사준대요. 예! 엄마 너무 딸랐다. 귀엽다. 예쁘다. 떨어지겠다, 엄마. 라떼. 엄마 너무 예쁘다, 이거. 라떼 아트를 잘 하시네. 예쁘다. 지금 예쁘고 재밌지, 이게? 네. 예쁘고 다 박스로 정상으로 다 해가지고 앞에 막국수. 내려줘? 내려줘? 12월 2일부터 열린 파보.
Sudoku on my phone.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So yeah, if I'm uninterested, go. And so am I out. A crowded place just got me panicking. Make me in the lost and found. And I'd rather stay home alone. I'm going to my phone. Conversations with the stranger. So if I'm not interested,먹은 짬뽕탕. 오사카예요. 아. 평 등심 카츠.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떡볶이, 납작땡, 납작만두. 맛있겠다. 주먹밥. 천안에서의 마지막 반찬. 오랜만에 집에 히터도 없다. 보일러도 틀었더니 엄청 덥네요. 덥구만. 가볼까나? 여러분,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12월은 아주 제가 행복한 달이에요. 왜냐면은 생일도 있고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예쁜 옷도 많고 또 어딜 가나 막 예쁘고 그래서 12월을 되게 좋아하는데 올리브영 그 기프티콘 있잖아요. 상품권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그로우어스 데미지 테라피 노워시 트리트먼트. 이게 그리고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은 반짝이들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예뻐요. 기분 전환도 되고 또 향도 딥티크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향이에요. 이거는 모레모 헤어 세럼.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 다 써가는 김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언오브 집착 헤어팩입니다. 귤을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한다 귤. 귤이 가득 들었어요. 이건 저희 팀원분들 그리고 옛날 같은 팀이었던 차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털신이거든요. 뭐 100% 무슨 양털 어쩌고 털신인데 집 안에서 제가 수족냉증 있고 집이 춥다고 건조하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를 사주셨습니다. 진짜 가볍고 진짜 따뜻해요. 손에 이렇게 껴봤었는데 제가 집 안에서도 아주 수족냉증을 달고 살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준 헬렌의 장갑이에요. 하여튼 이런 반장갑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잘 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저도 장갑을 저번에 만났을 때 사줬어요. 이거는 아빠가 사준 생일 선물이에요. 예쁘죠?
프론트 로우의 자켓입니다. 이게 해리스 트위드 제품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둔둔한 느낌이고 뭔가 되게 딱 무언가 되게 제대로 된 옷을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른 씻고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내일 또 새벽에 축구를 하거든요. 볼 수 있을지 과연.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자 아자. 자 지금 어딜 가게요? 가보자고. 저희 커플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희 그냥 오랜 친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커플 아니고요. 아니에요. 뭐 드세요? 맥주요. 맞춰요? 저희는 맥주도 먹는 저희 어른이니까. 어른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인내증과 마법처럼 코카콜라. 이 두 팀이 붙었었고 그 당시 우리는 1회 5회 대패를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이 두 팀은 집에 왔어요. 아, 월드컵이 끝났지만 그래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마지막까지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들 보면서 약간 반성도 하고 인생 다시 배웠답니다. 이런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경험해봐서 너무 좋았어요.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끝까지 열심히 뛰는 선수들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승호 선수! 일단 조규순 선수 너무 좋아하고 백승호 선수 너무 좋아하고 아이씨,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나도 화이팅이라고. K-직장인 여러분들도 화이팅. 고생 많으셨어요. 아자아자 아자. 어김없이 아침만 오더라고요. 출근하려고요. 건강 음료와 함께 화이팅! 데자뷰 아닙니다. 생일 선물을 받아왔거든요. 뭐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미니 페어 향수입니다. 제가 맡아보고 싶었던 향 두 개거든요. 하나는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이거 친구가 썼던 건데 이거 진짜 향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는 피오니의 블러쉬 스웨이드. 이 두 제품을 받았습니다. 짠! CK 모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좀 이렇게 힙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그리고 Happy birthday!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바디워시거든요? 짠! 고마워! Happy birthday!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귀여워. 그리고 핸드크림. 이그거든요. 짠! 옷소물이에요. 연말에 필수죠. 옷소물. 휴!
그러면 저는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쉬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제 아주 늦게까지 열띤 응원을 했기 때문에 꽤나 힘들거든요. 지금 카메라도 저를 잡지 못해서 지금 난리예요. 너도 힘드니? 너도 힘든 거야? 아, 초점 좀 잡아줘. 아무튼 카메라도 힘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짠! 팀원분들이랑 같이 나눠먹을 도시락 샀어요. 거의 뭐 엄마 재료, 엄마 반찬으로만 싸가지고 내가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맛있겠다. 저 방금 집 들어왔는데 옷이 달라졌죠? 이거 생일 선물 또 언박싱 해서 입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입어봤어요. 뭐라는 거야? 요즘 감성 낭낭스. 선물 받은 제품들 포함해서 겨울 룩북을 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거는 앞에 레터링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쁘죠? 소매까지. 그리고 무지에서 디퓨저를 샀어요. 새벽향이에요. 베르가못 향?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짜 허브향도 많이 나고 저희 제 집에 제 방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꾸꾸꾸. 승기야. 너무 이쁘네. 누가? 먹어. 와. 뭐지? 뭔데? 뭐야? 너네 다 고르면 나도 고를게. 아, 너랑 잘 어울려. 언니 이거 아니야? 난 이거. 언니 이거 아니야? 어, 좋아. 귀엽다. 좋아. 언니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와. 잘 먹을게. 고마워. 내가 아침에. 나 뭐 했어? 맛있겠다. 와. 오늘은 주말이라서 연말 모임을 요즘 아주 차곡차곡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정은 언니를 오랜만에 만나러 갑니다. 생일 때 받았던 요 케이크를 들고 같이 가서 초도키고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나가볼까요? 사실 지금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맨날 늦어. 집에서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고정은씨가 주신 선사해주신 와인 생일 선물이라고 꼭 강조해주세요. 레드인가요? 화이트인가요? 아. 근데 내가 이거 마셔본 와인이 아니어가지고. 맛있겠다. 수빈이 살짝 걸치게. 진짜 예쁘다. 어쩌면 여기가 더.
근데 냉면 맛있는 게 나아. 맛있다. 새로 마셔도 돼. 아 진짜 맛있다. 일단 저걸 마신다면서? 이거 끝맛도 진짜 맛있어요. 와. 소개팅. 아 소개팅이 아니고. 집 인스타그램 하려고. 아 그 협찬 받는 게 목표. 나 집 꾸미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야 아니 근데 사람이 안 돼. 그 집 뭐 신청 사연 써서 신청하면 집 꾸며준 거기에 드는 소품이랑 얼마인데요? 제가 못 찍는다 인터넷인가? 맛있겠다. 어느 정도 크네. 괜히 내가 좀 노비라 하죠. 저희가 최대한 2,000원씩 생각하시거든요. 오 바로 나오는 거 진짜 무서워라. 이거 켜. 아 뜨거. 얘를 둘 다. 빨리 안 나가도 돼. 그니까 좀 즐겨요 저희. 볼게요. 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요새가 준비해온 카드에다가 편지 쓰기 시간 중. 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도 어마무시하게 받아왔어요. 난 내가 안 걸릴 줄 알았지. 아. 이거를 회사 대리님이 주셔가지고 오늘 끓여서 먹어보려고요. 조미료, 백미료, 조미료 엄청 좋거든요. 이 정도? 일까? 밀크티 완성. 파르티 멘토 5만에서 샀습니다. 약간 이렇게 벌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일단 철통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 듯한 느낌. 원래 살 계획 없었지만 이렇게 번개로 생겼는데 start to overcase questions are coming I don't wanna have to explain I'll give myself a chance to send it off and love the ghost it was supposed to be a special ride